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햄스터 아기들 있잖아요. 이 아기들 한 케이지에 한 사육장에 다 기를 수가 없고 어느정도 성장을 해서 분양을 다 했어요. 자, 제일 작고 여렸던 우리 아기인데 얼마큼 컸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라라따따. 진짜 거의 럭셔리 호텔인데. 어, 안녕, 왔어? 원래 햄스터가 처음에는 저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요즘에는 밥 줄 때 나오거든요? 나와서 놀자. 귀엽죠? 지금 밥 주는 줄 알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우리 햄토리가 생애 처음으로 미러물 한번 줘볼까 합니다. 미러물. 자, 처음에는 베딩을 좀 낮게 깔아줬더니 추워하는 것 같아서 아예 산을 쌓아줬습니다. 여기 보면은 아예 굴을 파고 자기가 지내고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두 개는 화장실, 이건 놀이터인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잘 타는데 이거는 좀 작은 느낌이 들어서 추후 교체해 줄 예정이고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햄토리에게 미럼 한 2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줘보고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줘? 우선 하나만 줘보도록 할게요. 우와, 응가 싼다. 싼다. 어우, 시원해. 아, 기분 좋아. 귀여워요. 너무 하이하이. 응, 햄토나. 응가 하나 먹어보자. 아이고, 도망갔다. 여기 있어. 어? 안 먹어? 요거 어? 땅에 떨어졌어 여기. 요거 먹자. 안돼, 도망가잖아. 너무 작니? 아이씨, 무서워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넣어볼게요. 여기는 먹이그릇인 걸 알거든요, 우리 햄토리 친구가. 자,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. 오, 먹나? 우와, 오, 먹었어. 우와, 우리 햄토리 친구 태어나서 이거 처음 먹는 거거든요. 와,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먹으면 빼줘야겠다. 우선은 단백질 지방이 풍부하니까 우리 겨울에 살찌울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오, 잘 먹네. 야, 우와. 놀랐어? 기분이 좋아? 그 작던 햄스터가 벌써 이만큼 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? 여러분들이 그때 이름을 추천을 많이 주셨었는데 아직도 이름을 뭘로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. 우와, 손으로 부여잡고 먹네. 자, 그래도 마지막으로 댓글로 딱 한 마리 남았으니까 색깔도 하얀색이고 하니까 좋은 이름 하나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, 살아있는 것도 잘 먹는구나. 원래는 제가 항상 곡식을 많이 챙겨줬었거든요. 곡식, 해바라기 씨랑 뭐 자시랑 뭐 쌀, 겨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 것들, 그리고 햄스터 뭐 전용 사료 안에 이제 또 다른 사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, 그리고 미럼 말린 게 많이 섞여 있었는데 오,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많이는 알아서 조절해서 먹네요. 야, 너 또 응가 싸냐? 응, 일로 와봐. 아빠야. 응, 냄새가 나지? 물지는 마. 한 번도 태어나서 물질을 안 와가지고 한번 아빠 만나보자. 아이고 들어갔어.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? 그런데 여러분들, 저번에 햄스터가 추우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벌벌 떠는 모습을 봤었는데 사육 온도 같은 경우에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. 제가 저번에 샵에서 깜빡하고 온풍기를 끄고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가기 전에
잘 체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침에 왔을 때 추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그나마 다행이죠.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게 있어서 그때 하루 정도 제가 늦게 봤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좀 잘못됐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우리 햄토리 친구 굉장히 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근데 아직도 제 손을 조금 무서워하나 봐요. 제 손을 무서워하는 건가? 제가 새끼 때부터 조금씩 만져줬더니 제 냄새는 알고 그런데 손에 올라가는 건 아직 무서워하는 것 같아. 해가지고 우리 햄토리 오늘 이름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햄토리 친구가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또 개인기나 또 이 친구가 또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한 번 더 영상을 차근차근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햄토라 이름 좀만 먹어 살찐다.